원래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반값보단 조금 더? 하면 6, 70%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행한 이블리입니다. 저는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치와디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면세점에서 쇼핑을 좀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출국에서는 세계 일주였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뭔가를 많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짐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혼자 하는 여행이고,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왔다 갔다 콜밴을 이용하면서 짐이 좀 많아져도 부담이 없겠다 싶어서 면세점에서 오랜만에 쇼핑을 살짝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치앙마이에 있는 마트에 갔다 왔는데 모지베리 우유가 있어서 사와봤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일아트도 받았고요. 감기약만 나는데? 먹어본 맛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딸기우유랑 비슷한데 딸기우유 약간 물탄 맛이에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엄청 뜨끔해.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쇼핑을 다 좋아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고 엄청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필요한 게 많지는 않았는데 원래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였거든요. 이걸 사려고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들어가 보니까 또 사고 싶은 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조금 구매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필요해서 산 거. 제가 아이크림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좀 평이 좋은 유세린 하이알루론 아이크림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15ml짜리인데 이렇게 사은품으로 7ml짜리 나이트크림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확실히 면세서 사니까 좀 싼 것 같아요. 필요해서 산 게... 오! 제가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친구한테 비타민 D를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진짜 좀 저한테 잘 맞는 비타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무려 8개월 분이에요. 근데 비타민 D만 있는 게 아니라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Z-N은 뭐지? 징크? 아무튼 비타민 D까지 총 4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개의 박스로 다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알약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으면서 이거를 뜯어서 쓸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불편하긴 한데 이 가격에 8개월분을 샀다는 거에 엄청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바디워시랑 바디브러쉬를 다 써가지고 더바디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핑크 그레이프프루트인데 향기가 엄청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포장 상태가 이거 눌리지 말라고 이렇게 휴지깍 같은 거에 테이프로 고정해 주셨어요. 면세점은 다 좋은데 약간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무사히 집에만 가져가면 되지. 그리고 제가 호텔을 전부 다 이제 욕조가 있는 객실로 그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공에서 입욕제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샤워 오일까지 함께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러쉬 걸 살까 하다가 다른 것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봉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머리 염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눈썹 염색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에 바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컬러 아이브로우? 컬러 아이브로우 하나랑 이거 아이브로우 펜슬까지 같이 에뛰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 치앙마이 여행을 오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햇빛도 많이 쬐고 얼굴이 막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달에서 나온 청귤 비타씨 세럼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샘플을 써봤는데 뭐 가볍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비타민 세럼은 퍼스트씨 제품이 가장 세고 좋긴 한데 그건 좀 가격대도 있고 홈쇼핑에서 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구매했습니다. 근데 치앙마이 오니까 하나도 안 더운 거예요. 이게 기온은 31도, 32도인데 너무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햇빛이 아예 뭐 거의 안 나와서 그런지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충동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눈 밑에 붙이는 아이 마스크예요. 전 처음 써보는 브랜드인데 샹크리 제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꽤나 유명한 것 같아요. 상품평도 엄청 많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컬러별로 기능이 좀 다른데
저는 하이드로겔로 골랐어요. 왜냐하면 생기를 더해주고 지치고 거칠어지기 쉬운 눈가에 보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저도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습이거든요. 보습에 가장 좋을 것 같은 골드로 골랐습니다. 약간 쟁여놓는 느낌으로 산 건데 조선아 TM의 다음서 팩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3개, 4개를 쓴 것 같아요, 벌써. 홈쇼핑에서 처음 접해본 제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파우더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제형이거든요. 약간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 누르면은 들어가긴 하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는 반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마무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느 브랜드에서 받은지 모르겠는데 비누랑 샤워 필터가 사은품으로 들어있어요. 제가 근데 안 그래도 치앙마이 올 때 여기 수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샤워 필터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아 뭐야 나 샤워필터 샀는데 또 받았네 했는데 여기 하루만 써도 진짜 샤워 필터가 갈색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에도 해놓고 욕조 소독제도 이걸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너무 잘 됐어. 오. 그리고 요거 가장 큰 거.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큰데. 가누다의 피아노 베개입니다. 제가 잘 아는 브랜드도 아니고 유명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브랜드긴 해요. 근데 제가 요새 잘 때 베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베개를 구경하는 백화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배봤는데 여기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게 낮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패여있어서 경추 베개기도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건 경추 베개긴 한데 양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옆으로 잘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째 수건을 대고 잔 것 같은데 이거를 드디어 면대장을 싸게 구매했습니다. 이게 베개치고는 좀 비싸요. 사실 베개를 제 돈으로 사본 적은 없지만 이거 진짜 평생 되려고요. 나중에 혼수로도 가져가고. 아무튼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 베개 베고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랑방의 머플러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면세점 쇼핑 영상 올렸을 때도 비비안에스트도 머플러를 샀었는데 그거 진짜 작년에 겨울 내내 너무 잘 메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도 머플러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여기 랑방께 좀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원래 면세에서 사면은 그 제품의 다른 패키지나 선물 포장용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랑방은 이렇게 포장용 박스? 종이? 함께 나왔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되게 심플한 걸로 구매했습니다. 짜잔! 그냥 옅은 그레이색 머플러예요. 제가 그레이색 머플러가 있기는 한데 좀 진한 색이라서 자주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옅은 색의 머플러를 계속 이렇게 하나 구매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면세점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한번 매볼게요. 이렇게. 괜찮다. 따뜻하다. 예쁘다. 머플러는 진짜 사도 더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패션 소품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머플러, 선글라스, 귀걸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저는 면세점 쇼핑을 할 때 뭐 한 군데만 꾸준히 이용하진 않고 그때그때 할인율이 가장 높거나 아니면은 쿠폰이나 적립금 적용이 제일 많이 되는 대로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까지는 그 전인가? 제품가의 30%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이 다 바뀌었는지 상품마다 적용 가능한 적립금의 그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품마다도 다르고 면세점마다 다르고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서 어디가 일단 가격이 싼지 또 어디가 가장 적립금 적용이 많이 되는지를 비교해보면은 훨씬 합리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서는 그 제휴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 트리플이라는 여행 어플이랑 제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하면은 뭐 1-2만원, 20만원 이상 하면은 2-3만원짜리 제휴 쿠폰을 많이 주는데 이거는 적립금 외에도 별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이용하시면은 좋습니다.
꼭 트리플에서 뭔가를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어도 회원이기만 해도 이런 제휴 할인 되더라고요. 지금 통신사도 있고 트리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페이지를 다 살펴보면은 내가 정말 챙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반값보단 조금 더, 한 6, 70% 정도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샀지만 한 30만원 초반대 정도로 결제를 했습니다. 원래 백화점에서는 이 베개만 거의 2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면세 쇼핑도 저는 엄청 만족이고, 사실 원래 이 베개 하나만 딱 사야 했는데 제 생각보단 지출이 많아졌으니까 치앙마이에서는 조금 쇼핑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요. 그럼 여러분도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 즐기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면 뭐 제가 댓글로 달던지 아니면 영상으로 또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치앙마이 영상으로 찾아갈게요.